귀한 모임 모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신현수 부모님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생했습니까?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진실은 얘기하자. 나 비행기 타고 안 왔어요? 배 타고 왔지? 나 완도로 해가지고 제주도에서 완도까지 배 타고 2시간 40분 완도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6시간 걸렸어. 무슨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 안 탔어요. 아 네네. 사람의 진실되게 얘기해. 진실되게 이 사람아. 안 그래? 아무리 내가 비를 먹는 거렁이지만 진실되게 얘기하란 말이야. 저 총각입니다. 결혼을 한 번도 안 해봤고요. 진실되게 죄송합니다. 진실되게 이혼 7번 했습니다. 이제 믿네. 이야, 7번 하게 생겼어요 제가? 에? 8번 그렇지. 형하고 나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이렇게 생긴 사람들을 여자분들이 좋아하더라고. 왜냐하면 밖에 내놔도 이런 얼굴은 바람필 생각을 안 한 얼굴 같이 생겼나봐. 그지요? 예. 그 여자들이 봐도 먹어도 맛없게 생겼나봐. 틀립니다 여러분들. 한번 홍어나 이런 같이 냄새나는 거 맛 들리면 큰일 나죠. 예, 제가 그런 과입니다. 냄새나게 생겼고 맛없게 생겼는데 먹어보면 틀려. 일단 왔으니까 한 곡 보죠. 이제 노래 한 곡 시작할게요. 예. 그 못 기대하지 마. 이 얼굴에서 뭔 노래가 나오겠어. 안 그래요? 기대 안 하고 들어야 돼. 차렷! 열중샷. 차렷! 정신 차렷! 예, 멀리 제니에서 신현수입니다. 아무튼 즐거운 시간 되시고. 예, 사회적 거리두기 알지요? 둘이 떨어져. 부부인 척 하지 말고 불륜인 거 다 알고 있어. 떨어져. 예? 부부 맞아요? 형은 결혼 몇 년째야? 생각을 못하고 있네, 지금. 알았어. 부부라고 해. 차례, 너 경매. 나 아까 했냐? 경매? 아, 안 했어요? 아니, 차례 경매. 옛날을 한번 구수하게 먼저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못해도 용서하시고. 아 이거 노래 못해요. 노래 잘하면 내가 가수지. 안 그래요? 저는 얼굴 하나 믿고 사는 놈입니다. 짠짠 짜자자잔 짠 짜라라라라라라 하이 짜자자잔 좋아. 제대로 하면 될 거 아니야. 씨, 알았어. 제대로 할게. 네, 갈게. 아유, 좀 제대로 해야 되겠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큰 돈을 주시고 그러세요. 저는 세상에 공짜라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안 그래요? 땀을 흘리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밥도 먹지 말라고요. 저는 진짜. 아이고 이렇게 주셨는데 혹시나 어디 만지고 싶은 데 없어요? 아 옆에 분하고 틀려요. 옆에 분이 나이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쪽은 이제 저기 탄자병 걸린 꽈리고추 다 데려먹고 아니 그거 달라 이거 아 됐어요 아 저 만지기 싫어요? 그럼 만지기 싫으면 제가 만져드릴까요? 아니 그것도 안 돼 그것도 네? 아 안 돼 아니 뭘 이렇게 만진다면 손도 만질 수 있고 그러는 거지 뭘 꼭 어딜 만지 왜 이상한 상상들을 하세요? 차라리 아니 뭐 만지고 싶은데 없어요 그러면은 아니 손 한번 잡아보면 되는 거지 그걸 또 이상한 상상을 하네 아니 이상한 상상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야 누나 내 말이 맞아 안 맞아 나도 누나보다는 앞에 있는 이 누나가 내 스타일이야 선글라스 낀 저 누나 있잖아 저거 저 누나 호떡 먹고 있는 저 누나 세상에 호떡 하나 집 앞에서 호떡 먹으면서 아주 참네 그냥 괜찮아 누나 많이 드셔 아이고 여자가 저렇게 아담하니 저렇게 이쁘고 어머 웃는데 저렇게 미소가 이쁘네 혹시 형님 해외 출장 같은데 안 가요? 갔다가 오더라도 15일 동안 자가격리하니까 그동안 만나나 보... 누나! 낮에 이렇게 이런 대낮에 데리고 다니기는 얼굴이 쪽팔려도 밤에는 쓸만해요 여자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럽디다 저는 주간용이 아니라 야간용이라고 누나! 아니 마음에 들잖아 얼굴 봐봐 얼마나 이 다구 선글라스 껴가지고 얼마나 섹시하게 생겼어 아유 참 저 형은 참 아유 아이스럽다 누나 나 한 번만 봐봐봐 누나 어 사모님 어디 가십니까 사모님 가지 마세요 사모님 안 할게 안 할게 가지 마 안 할게 가지 마 다시 와 어서 와 그 친구분이세요? 친구분? 안 할래. 왜냐면은 친구가, 친구면은 누나가 관리 잘했다. 누나는 왜 그래? 나도 화장품 좋은 거 써요. LG 거 후 있지 않냐? 크, 방판용. 근데 남의 그런 거 발라도 얼굴이 요 모양이니? 아, 비싼 거 발라도 영 본바탕에 후지니까 안 되네. 어떻게 노래 들을만 했어요? 야 근데 뭐 집구석에 우환이 있나 무슨 삼재 같겠나 앵콜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한마디 안 하네? 앵콜이요! 에 고마워요! 이씨. 뭐 앵콜을 악을 쓰면서 그래 알았어! 저 형은 병증이 아주 안 좋은 병 걸렸구만 조루증이라고 뭘 이렇게 빨리빨리 끝내려고 그래 예? 아이고 사모님 오셨어요? 아무리 제가 여자를 좋아해도 그쪽은 너무 연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노래 하나 더 갑시다. 자, 여러분들. 예.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뭐 지금 잠깐 만났습니다만 이 기억이 천년을 가도록 우리 천년지기라는 노래 하나 갑시다. 괜찮겠어요? 아이고 박수 치신 분들 아무쪼록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고 무병장수하시고 노트 먹고 사면 전부 다 1등 당첨시고 땅 사면은 그것이 그냥 저기 개발 지역 돼가지고 40배 50배 100배 땅 예? 부자 되시고 증권 사고 저기 펀드에도 돈 많이 버시고 박수 안 치는 인간들은 내일 가다가 죽든지 말든지 교통사고 나든지 부자 천대 집이 날아가지고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박수 치신 분들은 건강하세요 끝까지 안 치네 얘라 이씨
주여 우리 우정의 잔을 감사합니다 사모님. 그 멋있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제 심장이 죽어 있었습니다만은 세 분을 보니 다시 뛰기 시작하네. 아름다우십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이 동네 사세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는 눈도 없겠네요. 아는 사람도 없고. 저희 다 6시에 끝납니다. 시원한 맥주라도 한 잔. 네, 여러분들 우울한 생각 가지면 필요가 없어요. 저 만나는 순간 바로 해피합니다. 즐거워져요. 아름다우십니다. 아니 근데 누나가 왜 자꾸 이래. 난 누나한테 한 게 옆에 누나한테 한 건데 이상하네. 저 누나는 나 이쪽 누나한테 계속 얘기했는데 이쪽 누나가 계속 이러고 있네. 누나 왜 그래. 나 이쪽 누나라니까. 아니에요.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뭐 머리 제주에서 와가지고 네, 내일이면 이제 저도 이제 집으로 갑니다. 머리 제주로 갑니다만은 저희 윤슬 공연단 예, 저희 단장님이 참 예, 심지가 곧은 분입니다.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이렇게 딱딱딱 예, 하시는 분인데 자, 오늘 안 오셨네요 단장님께서. 예, 윤슬 단장님 오시면 여러분들 좀 예, 박수 많이 쳐주셔야 되는데 단장님 안 오셨나요? 다 잘렸어 이제. 예, 윤슬 날에 오시면 다 잘립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올해 향년 이제 3살 되셨나요? 예, 이제 올해 이제 향년 3살 되신 우리 윤슬 단장님이 예, 윤슬 예, 공연단 이름이 저희 아름이 보람이 이 두 품부 품바 부부의 딸 이름이에요. 따님 이름이 윤슬이. 그래서 윤슬 예, 공연단 이렇게 쓴 겁니다. 예, 근데 윤슬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윤슬. 예, 윤슬 같은 때도 있어요. 그 빠를 때. 터미널 한번 갑시다, 그러면. 윤슬에. 예, 윤슬, 그죠? 예, 윤슬 공연단. 예, 윤슬 공연단. 그렇게 들릴 때도 있어요. 자, 우리 김포형님은 뭐 세월이 지나가도 참 멋있어. 형? 김포형? 무슨 나한테 무슨 저 똥꾸녕만 쳐내고 있냐, 저거. 형? 사랑해요. 예, 이렇게 하니까 고마워 형. 어떤 분은 술 채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러는 형이 있더라고. 이건 아니지. 아유 처형님 저기 우리 사업체 가서 이게 지랄절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죠? 세월 참 빨리 간다. 예, 그동안 형도 흰머리 많이 나고 그죠? 저도 보니까는 이 검은 머리가 어느 순간에 이제 하얘져요. 또 나이가 있나봐요 그죠? 예. 아니 여기만 머리만 하얘지는 게 아니라 예, 이 콧구멍돌도 하얘지대. 콧구멍돌도 하얘지니까 또 보레가 똥구멍돌도 하얘져. 이야 이 세월을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그죠? 아 진짜 그렇게 변해요. 형 내 말이 맞지? 아니야 형은 아직도 시커매? 좋겠다 씨. 자 터미널 한번 가겠습니다. 윤수일의 터미널.
이러시면 안 돼요. 사모님, 사랑합니다. 아유, 사모님, 아우, 고맙습니다. 외로우셨나봐요. 500원 갖다 달라고요? 나한테 아까 500원 줬던 거 주워. 그랬다. 어딨냐, 500원. 찾을 수가 없는데. 저기 옆에 가서 받으세요, 500원. 몰라, 500원 달래. 아까 500원 전에 줬거든. 고마워, 줬다가 뺏고 참. 아, 진짜. 야, 500원. 500원 드려라, 드려. 누구? 여기 앞에 있는 언니 있잖아. 안 갔는데. 안 갔는데. 들어, 나한테, 야, 들어, 나한테 주워. 이런 씨. 제가 이제 이 생활한 지가 언 40년이 이제 돼 갑니다. 내년 되면 이제 40년 돼가요. 이 생활 한 지가. 올해가 이제 39년째 됐습니다. 1982년부터 이 짓거리 해가지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어요. 내년 되면 40년.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제가 좀 어려 보이지요? 네, 어린 건 맞아요. 어립니다. 네, 이제 우리 손주 이제 올해 이제 학교 갑니다. 네, 어리죠? 네, 어려요. 나이 얼마 안 먹었어. 이제 먹어야 이제 뭐 아유 얼마. 근데 진짜 나이가 많은 게 아니라 제가 일찍 장가 갔어요. 장가를 21살 때 갔습니다. 네, 21살 때 나보다 3살 많은 동네 누나한테 강간당해가지고 내가 세상에 잠깐만 오라고 세상에 가더니 하얀 거 있더라고. 나 그것이 우유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그것이 막걸리였어. 처음 먹어보는 술 몇 잔에 내가 그냥 골아떨었잖아. 눈을 뜨니까 나를 홀라당 벗겨놓고 누나가 세상에 누워 자는 것도 아니고 눈 떠보니까 내 위에 있더라고. 뭐라 세상에 내가 당했어요. 당했어.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는데도 저도 이거 안 하려고 했거든요.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누나가 뭐라도 해가지고 먹고 살자고 저렇게 옷 입혀가지고 저기 저기 하얀 옷 입고 빨짝거리는 옷 입은 여자 있죠? 저 누나가 나를 저 누나가 나를 따먹었거든. 남자분들 조심하세요. 예. 얼굴 이거 예? 예 착해 보이고 그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뒤에 가면 혼나면 누나 봐봐 쳐다보잖아. 저 누나가 나를 내가 당해서 누나 좀 아저씨 저 두 남자 또 꼬시고 있습니다. 또 저 누나가 이따가 막걸리 한 잔 할래. 형님 두 분 막걸리 절대 하지 마세요. 저 누나 막걸리 먹으면 따먹어요. 저 무서운 분이에요. 무서운 분. 예, 제가 이 얘기를 왜 들었냐. 하다 보니까 세월이 숱딱 지나갔습니다. 우리 아름이 품바하고 지낸 지가 벌써 알고 지낸 애가 17년 됐나? 17년이라는 세월을 예, 둘이 알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참, 20살 막 먹었던 나이가 이제는 애엄마가 돼가지고, 이야, 너도 얼굴 보니까 둘이 있다, 잉? 세상에. 숱다 웃다 인생 갑니다. 자, 가는 세월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는 예, 백발 막을 수가 없어요. 예, 자 후회 없이 살다 갑시다. 요새 안이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온 국민이 힘들고 온 나라가 힘들고 세계가 힘들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자 그래도 병원에 있는 사람보다는 지금 우리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지요? 낫잖아 병원에 있는 사람보다. 심지어 어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얼마나 행복해. 그런데 여기 올 때 운동한다고 와가지고 인상 쓰고 남들 욕하고 운동하면 안 돼. 맞아 안 맞아? 웃으면서 예. 아이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하면서 살면 돼. 그렇게 살아갑시다. 예? 여러분들은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여기서 이 지랄 안 하면 못 먹고 살 팔자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맞아 안 맞아요? 그지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한번 가봅시다. 세월아 청춘아 가사 한번 들어봐봐. 기가 막히네. 세월아 어디까지야 내 청춘 혹시 살아온 인생 구름되어 밀려가는데 청춘아 어디 있냐 내 모습 별에 가는데
내가 막 빌어드렸어. 세월아 청춘아 가지 말아라 하고 내가 빌어드렸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맙시다. 예?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이 코로나 시국을 잘 이겨냅시다. 에? 알았지요? 아이고 내라고 하지 마. 아 이런 꼬라지 같은 놈한테 뭔 내라고 해. 알았다 그래 그냥. 알았지요? 알았다 해. 예, 중국 속담에 친구라는 정의가 뭐냐?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친구라고 한대. 같이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친구. 영어로는 friend. 예? 일본어는 토모다치. 맞아, 안 맞아? 예? 참, 이렇게 보니까 내가 배운 놈이네, 그죠? 예, 우리 집안이 전부 다 대학교 나왔습니다. 저희 어머님, 그리고 저희, 예, 마누라. 다 대학교 나왔어. 네, 배운 집 자식입니다, 저도. 네, 우리 마누라가 생리대. 네, 우리 엄마가 싱크대. 우리 아버지가 해병대. 아이고, 정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클럽에도 주시고. 아이고, 회장님, 성은이 망측스럽사옵니다. 아, 망측이 아니구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망측스럽게 해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배워서 똑똑한 것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학식이 많은 것보다 생활에 지혜가 많은 사람이 이 시대를 살아가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수학 공식을 많이 외웠는데 인성은 개떡 같은 인간들하고 뭐하러 살아? 맞아요 안 맞아요? 저기 국회에 있는 새끼들 있잖아. 국회만 딱 4년에 한 번만 여러분에게 고개 숙입니다. 찍어달라고. 찍어지는 순간 누구세요? 내 밖으로 챙기려고 지랄 때는 저기 그죠? 많이 배우시면 뭐 할 거냐고. 많이 배워야 될 건 우리 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아픔을 갖는지 어떤 고통을 갖는지 이런 걸 알아가지고 해결해 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맞아 안 맞아? 시발 다른 사람들 월급을 다 서민들 월급은 깎아가지고 응? 깎고 없어지고 나앉았는데 지들 월급은 더 올라갔대. 그거 끝나고 그 국회의원 끝나고도 월급은 올라가고 쭉쭉쭉 받아가잖아. 맞아 안 맞아? 이런 지미 카터 조지 부시 요간 거 아니오? 나 요간 거 아니야. 저 미국 대통령 얘기했잖아. 지미 카터 조지 부시. 어제 왔던 강아지 에라이 씨바견. 그 옆에 지나가는 에라이 알래스카의 시베리안 허스키 같은 거지. 요가만 안 되고, 요가만 안 되고, 그죠? 예, 어쨌든, 자, 내년, 저기, 다음 선거 때 잘 뽑아서, 우리 서민들이 잘 사는 나라, 우리가 만들어야 돼. 맞아, 안 맞아? 예? 학연, 지연, 이런 거 없이, 우리가 잘 찍어야 돼! 맞아, 안 맞아? 제가 다음 선거에 출마하려고 합니다. 국회 가서 시작 다 연맥해 버리려고 하죠. 이런 씨. 자, 모두 웃는 세상 한번 만들어 봅시다. 거울을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웃어야 거울 속에 있는 모습이 나를 보고 웃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세상이 나를 재밌게 즐겁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즐겁게 살아야 세상도 즐거워지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지금들 가만히 있지 말고 박치면서 놀아. 아이고. 아니 얼굴에는 저기 마스크 꼈다가 뭐 손에도 마스크 꼈냐? 움직이지 않고 씨. 맞아 안 맞아? 네, 박치면서 자기 면역력을 기르는 게 다른 거 없어. 즐겁게 재밌게 살면 자기 면역력이 높아가. 내 말이 맞아 안 맞아? 맞지? 신나는 거 있냐? 가자. 영원한 친구.
뭐랄까. 나 이거 죽이고 나 이번에 오늘 깜빵 가볼랍니다. 노래를 씨발 둘다 팍 이걸 개떡 같은 거죠. 감독님 내 말이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갑자기 드가 틀고 그냥 키도 안 맞춰주고 GM이 시카크 그냥 이걸 가만히 있어. 이거 씨. 야 여기 뒤섞어 불러. 씨 가만히 있어. 시카크 잘 해줘. 잘 해줘. 잘 해줘. 잘 해주라. 잘 해줘. 아이고 씨. 잘 하나 더 잘 해줘. 잘 해주라. 아, 나 참. 신나는 거 줘. 신나는 거. 신나는 거. 다시 갈게요. 야, 한번 잘 해줘. 잘 해줘. 잘 해줘. 잘 해줘. 잘 해주라. 잘 해줘. 안 가진다고. 아, 이거 자를 수도 없고 참 힘듭니다. 이거. 사실은 여러분에게. 그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중국에서 왔어요. 중국 쓰촨성에서 지진 자본에 옛날에 지진 크게 일어났잖아. 그때 부모 잃고 막 헤매던 거 데리고 왔더니 이 지랄더네 이거. 한글을 아직까지 몰라가지고 이해하세요? 예, 중국 쓰촨. 봐봐 우리 국산 가치는 안 보이잖아. 안 그래요? 예. 야, 미세샤. 야, 내 음악이 짧아요. 야. 뭐 갑자기 나한테 씨발놈아 그러네. 이런 진짜. 아, 밥 먹었냐고 물어본 거야? 그건 장 먹으려 씨발놈이 아니라 쓸발놈아 이래야지. 쓸발놈아. 지나간 사람들 전부 다 쓸발놈아. 정신밥 먹었냐고. 그 정신 인사야. 맞아 안 맞아? 예, 내가 중국 여행 갔다 때리라고 전부 다 오더니 갑자기 녹화 앉아서 쓸발놈아 그러더라고. 예? 뭐 이 새끼 같더니 아, 정신밥 먹었냐고. 와, 근데 중요한 게 막 화장실 급해가지고 화장실을 못하는 거야. 그랬더니 어떤 지나가는 분이 있더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쓰발로마? 아 쓰발로마 전부 다 오더니 쓰발로마. 예. 화장실 중국에 혹시나 갈 줄 아시는 분은 예. 중국에 가실 분들은 예, 화장실이 급하다. 예, 이걸 하나만 외우세요. 따똥상. 아주 쉽습니다. 하야! 어따 동사여. 아, 그쪽에서 큰 거여, 작은 거여. 큰 거여. 그 화장실 알려줍니다. 어따 동사여. 어따 동사여. 자, 거리두기. 예, 좀 뭉쳐있지 마시고. 아까 저기 구청에서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공연하시는 건 괜찮은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실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십니다. 자, 예. 두 분이선 부부신가요? 거리 투어. 나도 이제 우리 저도 이제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집사람하고 25년째 지금 거리두기 하고 있습니다. 지는 안방 나는 거실 항상 거리두기 씨발 5m 떨어져. 그러니까 25년 동안 거리두기 하고 있습니다. 뭐 남다이나 다름없죠. 자, 제가 노래 한 곡 하면서 이제 보세요. 거리두기를 제가 여러분이 안 해줘도 거리두기가 어떻게 실천되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노래 하나 주고 제리하고 누룽지 한번 갖고 가봐. 자동적으로 거리두기 한다? 기가 막히네. 이거는 얘기를 백날 얘기할 필요가 없어. 누룽지하고 저기 제리 한번 딱 갖고 가면 거리두기 되지요? 차렷! 경례. 노래를 안 해놨어? 야, 씨, 빨리, 야, 노래다. 신나는 거야. 이거, 다시 갖고 와, 다시, 씨. 노래도 안 주고. 다시 다 갖고 왔어요. 자, 음악 줘요. 노래 줘요. 빨리빨리. 과이. 자, 누룽지 5,000원. 자, 여러분들, 맛있는 제리 5,000원. 자, 누룽지 5,000원입니다. 자, 제대로 쳐. 나는 너밖에 모르고, 나는 너밖에 모르고, 길들이 만큼 길을 걷지 편해서 천천히 타주세요. 나는 너밖에 몰랐지, 너는 너밖에 몰랐지, 길들이 만날 수 없는 거야 편해서.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서로
둘이서 다시 만날 수 없는 날 캄캄한 미로를 헤매이네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없는 날 끝없는 정이 있어 걷고 있네 이제 신곡을 내놨습니다. 평행선이라고. 야야야야 거리두기 다음 주에는 거리두기 하라고. 그 어머나 어머나 밴댕이님 그 군사랑에 빨리 가자 군사랑에. 야 군사랑에 군사랑에 밴댕이님. 다음 주에는 에? 그 군데군데 내가 똥을 싸놓게. 자동적으로 거리 뛰어진다.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금요일 날아가지고 내가 의자 사이에다가 내가 똥을 써버려 그냥 그 앞에 앉아있어 내가 말해놓고도 미안합니다 아 더러워 소상해 진짜 알았습니다 자, 아 감사합니다 어머님 자 저 순산아 부탁하겠습니다 가만 저기 아가씨가 참 똑똑하네 대답도 잘하고 이럴 땐 대답 잘하는데 학교 다닐 땐 대답 못했거든 내가 지금 자 알겠습니다 저기 다른 것 좀 음악 좀 줘봐 나사 음악 네? 아니 그 최신 걸 줘봐요 네 그래요 아니 아파트 잘한다 엉클
죽어, 씨! 앵콜! 앵콜! 아우, 괜찮아. 괜찮아. 있는 대로, 이런 거 없어도 돼. 목걸이, 반지. 아, 괜찮아. 아, 죽다. 앵콜? 앵콜! 치워, 하나씩. 하나. 하나. 다 죽어, 죽어. 살 빼야 돼, 살 빼야 돼. 쌍부. 아, 쌍부. 해야죠. 아우, 진짜. 해야지. 쌍부. 해야지. 광대. 광대. 해야지. 아우. 해야지. 안 할 수도 없고. 해야지. 광대. 잠깐. 야. 미리 보람상주에 전화해놔라. 시부라 죽겄다. 보람이 있어요. 보람상주. 보람이냐? 아유. 그럼. 잠깐만요. 나 이거 칩니다. 네. 뒤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어. 제리하고 보풍차 나갈 시간이다. 아유. 사회적 거리두기지. 나 이거 할 동안 나 순종 고르게 노래 하나만 하고 할게. 괜찮을까? 우리 저기 아름이가 좋아하는 노래 나는 너를. 장이모님 오셨네? 아니야 저기 장이모 저기 장구치는 시어리님. 저기 노래 하나 할게요. 복분자오 전원 누름기후 전원. 잠자는 공주가다. 잠자는 공주. 살 빼야 돼. 살 빼야 돼. 자, 누름기세요 전원. 자, 나도 먹고 살자. 예, 복분자 제리세요 전원. 나도 먹고 살자. 씨발. 아무도 안 사네. 씨발. 가자. 아유, 치고. 잠자는 공주 한 곡 하고 하네. 그 다음 칠게. 아니, 강병은 가다니까요. 아니, 나 죽어. 죽어, 씨. 죽어. 아, 죽어. 아유. 세상이 오신나. 날마다 쓰러진 것도 다 씌었으지만 달라진 건 없는 건가. 세상 길을 나가보면 이 돌아가는 길도 있어. 하루를 누렸으면 하루를 써야 해. 그래야 견딜 수 있어. 해는 깊고 뜨고 삶을 지키스해주며 그대 잠에서 깨어 나에게 하얀 미소 지을까. 그대 옷을 잃어
시작된 아침을 돌아봐요. 그리움이 너의 생일에 또다시 시작된 아침을 돌아봐요.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숨 한번 돌리고. 형도 그렇잖아. 어느 날 갑자기 형수랑 어벌레 꺼벌레 짝짓기 하고 샤워 좀 하고 오려고 하는데 바로 앵콜 하면은 형 진짜 못해. 나도 그래 씨. 맞아 안 맞아? 맞지? 쉴 틈을 주는 줘야지 씨. 아휴 제가 알았어요. 노래 하나만 하고 노래 하나만 하고 노래 하나만. 저기 장현의 나는 너를. 오늘 마지막 노래는 무정열차다. 마지막 노래는 무정열차다. 무조건. 쌍봉댕 좋겠다. 저기 나는 너리란 노래, 장현의 노래 하고 하면서 숨 좀 돌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힘든 시기 잘 이겨내시고 이제 저 끝나면 바로 이제 우리 아름이 품바님, 예, 제 노래 두 곡만 하고 바로 끝내겠습니다. 아름이 품바님 준비하세요. 갑시다. 살 빼야지. 시림을 흐르소가 마지막 하고 이제 바로 이제 우리 아름이 품반. 아유 수컷만 오래 하면 안 됩니다. 그지요? 예, 앉아서 오줌 싸는 사람들 좀 하고 그래야지. 근데 이 작고 나이가 어려도요 당차입니다. 이 대한민국 여자들 품바 중에서는 최고야. 나이가 어린가고 실력은 여러분들 비례하는 거 아닙니다. 그지요? 잘합니다. 그럼 나이로 치면은 뭐 99살 먹은 사람이 제일 잘하게?
그렇죠? 그건 아니고 정말 노래면 노래, 북이면 북, 장구면 장구, 있다면 있다, 뭐 못하는 게 있어. 못하는 게 하나 못하는 게 뭐냐? 돈 버는 것만 못해. 열심히 할 줄만 하지 뭘 이렇게 막 할 돈을 못 벌었네. 지금까지 이 품바생활 17년째지? 17년 동안 하면서 돈 벌어오는 거라고는 4층짜리 의왕시 시청 앞에 있는 빌딩 하나 갖고 있고, 아까도 주차되어 있는 거 저 하얀색 저거 벤틀리 니 거니? 벤틀리 그거 하나 있고, 농협에 67억 적금 들어놓은 거, 그런 거 빼곤 벌어오는 게 없네. 예, 많이 벌어놨어요? 중요한 건 얘 명의로 되어 있는 건 하나도 없네. 씨. 다 남의 명의지. 저희가 돈 많이 벌어왔으면 이거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나왔어요. 지나가면서 어떤 분이, 저도 어제 참 마음 가슴이 아팠던 게 그래요. 어떻게 지나가면서 어떤 분이,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씨발 노래하고 춤을 추고 그러니, 어떤 시국, 어떤 분이 가면서 그걸, 시국이 어떤, 맞아요, 어려운 시국이에요, 힘든 시국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어요. 그러나 식당에 여심 식당 하시는 분은 9시까지 문을 열 수는 있어. 맞아 안 맞아요? 회사 다니는 월급 조금 깎여. 그러나 우리는 1년 동안 일이란 거 한 번도 못 해봤어. 맞아 안 맞아요? 아니 나라고 자식이 없겠어? 나라고 마누라 없겠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없겠어? 병원비도 해야 되고 약값도 해야 되고 나도 먹고 살고, 아이씨 한 번요 전화기 휴대폰 요금도 내야 되고 우리 아이들 학교 등록금도 내야 돼. 맞아 안 맞아요?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 욕해도 좋아. 그러나 우리도 먹고 삽시다. 먹고. 제발 도와주세요. 물건 많이 팔라드는 거 아니야. 거리두기 있잖아요. 거리두기 좀 해줘. 구청에서 와서, 시청에서 와가지고 지키지 못하면 이거 못하게 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 꼭 부부도 아닌 것들이 와가지고 꼭 끄라고 지랄들이 아주. 전부 다 불륜들이 아주 끌어가고 있는 것들 아주 봐봐봐. 불륜이지? 떨어져! 떨어져. 아 부부야? 알았어. 참 형이 힘이 좋은 건지 형수가 똑 붙어져 있네. 예, 사회적 거리 조금 이렇게 두셔야 저희가 마음 놓고 또 이제 공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아까도 왔었잖아 구청에서. 거리두기 좀 해달라고 저희 부탁드립니다. 돈을 저희가 만원 벌고 천원 벌고 저거 상관없어요. 근데 못할까봐, 이것도 못할까봐 걱정이에요. 심이 조금씩 떨어져서 여러분들 부탁하겠습니다. 도와주시는 게 그런 거예요. 누가 와서 떨어지세요 하면 떨어져. 네. 이 노래는 저도 몰랐는데 여기 앞에 계신 카메라 감독님, 전 MBC에 계셨던 분이에요. 이쪽에 MBC 카메라분인데 이 성추문 사건 때문에 잘려가지고 지금 쪽팔려가지고 얼굴 가리고 있습니다. 아니 성추문에 휘말린 게 이분이 당한 사람이에요. 여자 PD한테 당해가지고 저래가지고 이분이 뭐 이렇게 한 짓이야. 아이고 얼굴이 새빨개진. 아 원래 까맣구나. 새빨개진 게 아니라 미안해. 자, 이 앞에 계신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좋아하시는 노래입니다. 무정렬. 자, 오래간만에 뵀어요. 네, 카메라 감독님을. 지금 얼마 만에 뵀죠? 아, 두 시간 만에요. 두 시간 만에 뵀다고 합니다. 자, 갑시다. 자, 작년에 뵙고 올해, 아유, 1년 됐네요, 벌써. 그죠? 1년 돼봤자 두 달 됐다, 씨. 자, 갑니다. 무정렬. 자, 반년 됐네, 벌써 반년. 우리 아버지는 좋아하시겠어요, 그죠? 아버지가 좋아할 노래야. 짜자, 짜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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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 자, 여러분들 사회적 거리 조금씩 넓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밤차림 가자. 소리. 잡고서 기분 몸부림을 치는구나. 정규군 너희 가리에
눈도 애처로우니 하나 마치 인사마저 목이 메어 못할 때 상가다 철길 위에 이만 쳤네 울고 가는 경주선 차장의 그 얼굴 떠오르네 지시네 기차가도 애처롭게 그집지들 달린 감동이 많아야 되겠는데 고맙습니다 새빨간 님의 순정 가슴에 젖네 피자리님 경두서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독님 저기 술도 135 출구예요. 돈도 135 주고 꼭 이렇게 짝수로 주고 나 짝수 보면 야 둘이 부부입니까? 아유 그래 아 이쪽 거래처세요? 아, 안 그래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또 이걸 꼭 이게 그래 어?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집에 갈 차비는 있으시죠? 지갑 또 꺼내는 거예요? 다 털어버리세요 그냥 메모리치 아 메모리치 카메라 다 됐다고 나 또 지갑 꺼내길래 또 주는 줄 알았더니 시끄러 아니구나 아유 여러분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코로나 절대 걸리지 마시고 아셨죠? 건강하시고 저희가 사회적 거리 좀 두십시오 하면은 조금 떨어져요 계시는 모습 좀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청이나 시청에서 오시는 분들이 아 여기는 좀 안전하구나 하고 이렇게 아,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이 자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도 예, 이렇게 부부시간이 있더라도 저기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 이렇게 밀어 형 앞에 밀어 아 남인 줄 모르는 그렇지 그렇게 있다 예 갔어요 하면 다시 붙어